수상스택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뒷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뒷걸이는 상대방의 몸 뒤쪽을 걸어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종아리까지의 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종아리 부분을 걸고 동시에 안가지치기로 상대방의 상체를 누르면서 넘기는 기술입니다. 뒷걸이는 단독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질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덜미제비와 가지치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뒷걸이 혼자 익히기를 보시겠습니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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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동작은 안가지치기 뒷걸이입니다. 안가지치기로 상대방의 상체를 걸고 동시에 뒷걸이로 상대방의 하체를 걸어서 넘기는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상대방을 넘기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크! 이크! 이때 중요한 점은 내 체중을 상대방에게 최대한 많이 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체중을 상대방에 실기 위해서는 내 상체를 상대방의 상체에 바디체크 하듯이 강하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상체가 밀리게 되면서 중심이 깨지게 되고 뒷걸이 기술을 거는데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상대방의 손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뒷걸이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아주 좋은 기술이지만 반대로 되치기를 당할 확률도 매우 큰 기술입니다. 기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앞손을 제압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떨미 당기기와 안떨미 밀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이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먼저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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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보신 동작은 안떨미 당기기이고 두 번째 보신 동작은 안떨미 밀기입니다. 두 동작 다 상대방을 흔들어서 중심을 흐트려주는 동작입니다. 뒷걸이 기술을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떨미를 당기거나 밀기를 하는 순간에 중요한 점은 덜미를 잡은 손과 팔꿈치의 위치입니다. 손을 안쪽으로 굽혀서 상대방의 목을 잘 잡아주고 팔뚝은 상대방의 쇄골에 걸쳐놓고 팔꿈치는 상대방의 명치 쪽에 위치하게 합니다.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에만 텐션이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당기거나 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크! 이크! 네, 이번에는 안떨미 당기기 뒷걸이를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상대방의 중심의 흐름을 보면서 상대방의 중심이 앞으로 올 때 안떨미 당기기로 빠르게 잡아당기면 상대방은 반사적으로 중심을 뒤에 두게 됩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바로 뒷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안떨미 밀기 뒷거리를 보시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중심이 뒤로 밀리는 순간을 이용해서 안떨미 밀기를 하면 이렇게 상대방의 상체가 뒤로 제껴지게 되고 이 순간을 이용해서 바로 뒷걸이로 상대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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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견주기에서 뒷걸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뒷걸이를 호신술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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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상대방이 내 손목을 잡아당기려 할 때 면치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고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서 바로 이어서 뒷걸이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뒷걸이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보셨나요? 뒷걸이는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마스터왕 스텝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